세상을 바라보는 발칙한 시선, 발칙한 경제입니다. 오늘도 재밌는 경제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상식주의자 권순우 기자입니다. 요즘도 이메일을 보면은 그렇게 화물 찾아가라는 이메일이 많이 와요. 제가 무슨 무역업자도 아닌데 이메일에 수두룩합니다. 화물이 묶여있다. 여기에 일부 수수료만 주면 내가 이 대단히 물건을 너에게 넘겨주겠다. 아니면 수익을 배분하겠다. 이런 내용인데 사실 뭐 제가 뭐 불만인 거는 아니 뭐 이런 거 쓰려면 좀 한글로 쓰지 왜 이렇게 영어로 써서 읽어보지도 않게 만드나 라는 생각도 들고 아직도 이런 것에 속는 사람이 있나 싶다가도 속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런 거를 아직까지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근데 참 사기 사건이라는 거는 정말 상황마다 다양하고 겪게 되는 분들도 다양하다 보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사기인지 그리고 어디까지 사람을 믿어도 되는지 굉장히 좀 혼란스러울 때가 많아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대단한 분을 제가 방송국에서 KBS 방송국에서 발견하고 아 이분을 내가 반드시 인터뷰해야 되겠다 그래서 모신 분이 있습니다. 동부지검의 임채원 부장검사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일단 책을 쓰셨어요. 임검사의 사기 예방 솔루션이라는 책을 내셨는데 아 사기라면 내가 대한민국 최고다 하실 수 있는 이런 책을 내시게 된 어떤 동기라든지 아니면 어떤 일을 해오셨는지에 대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제가 이제 90년부터 검사를 했으니까 올해 33년 차입니다. 뭐 다양한 사건을 수사를 했지만 예. 그래도 가장 재밌었던 게 사기 사건인 것 같습니다. 사기 사건은 이제 그 게임하는 것 같거든요. 증거를 감추려는 자와 찾는 자의 게임. 예. 그 속에서 검사가 이제 그 약자인 피해자를 도와서 이제 그 진실을 찾아 나가는 건데 쭉 하다가 항상 안타까운 게 뭐냐면 아, 왜 피해자는 이런 황당한 말에 속았을까? 맞아요. 그리고 이러한 단어나 문구 하나만 있으면 사기를 예방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초임검사 이후부터 쭉 계속 관찰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 20년이 되니까 드디어 어떤 사기의 패턴들이 보입니다. 사기라는 그 세계에 등장인물만 바뀌지 가해자와 피해자 비슷한 유형들의 사건이 반복되고 있길래 예. 아 그렇다면은 패턴이 있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앞으로 어떤 예측 가능성 아 요러요러한 행동을 할 때는 아 이거 사기로 넘어갔겠구나 어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잘 정리해서 기회가 될 때 국민들한테 알려드리면 사기 사건이 획기적으로 줄겠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예. 한 지금부터 5년 전에 의원이 이제 강의를 해달라고 했는데 예. 무슨 강의를 할까 생각하다가 이제 사기 사건 제일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걸 이제 강의를 했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업그레이드 한 게 지금 지난달까지 49번 했습니다. 강의 끝나면 사람들이 계속 책으로 나왔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처음에 책, 저 같은 사람이 책 듣는다는 건 상상도 못했죠. 근데 생각날 때마다 조금씩 준비한 것이 한 준비한 게 4년 걸렸고 쓰는데 1년 걸렸습니다. 그래서 책이 나왔고 그리고 이제 우연히 이제 그 저 사기 피해자들을 상담을 하는데 그 부분이 인터넷 그 방송하는 사람이에요. 주로 예. 무속인들 상대로. 무속인들 상대로. 그러면서 이제 어떤 상담을 다 해주고 예. 사기당하지 말라고 또 몇 가지를 알려줬더니 하는 얘기가 내용이 너무 좋대요. 그러면서 자기 촬영 기사를 한 두 명 정도 보낼 테니까 검사님 강의하러 다닐 때 촬영해서 이렇게 잘라가지고 유튜브로 올리면 굉장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랬더라고요. 그래서 뭐 한 사람이라도 뭐 네 얘기를 듣고 사기가 예방되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허락을 했죠. 그래서 지금 한 50편이 넘게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책이 이제 그런 부분, 그러니까 책이 이제 쓰다 보니까 한 본문이 한 460페이지가 되는데 예. 바로 이해하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한번 유튜브 동영상을 보면 뭐 이제 좀 이해하기가 더 쉽죠. 사기 사건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면은 뭐 똑같은 사기보다는 좀 더 이렇게 진화하고 뭐 이런 걸 생각하게 되는데 부장님 보시기에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되게 다양하지만 근간을 이루는 사기에는 일종의 패턴 같은 게 예, 있다는 예, 거죠. 예. 그 얘기는 오늘 좀 차근차근 한번 예, 얘기를 예. 나눠보기로 하고요. 사실 보통 우리가 생각했을 때 검사라 그러면은 다양한 그 보직이 있고 다양한 역할을 좀 수행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부장님은 어떤 식으로 그 사기 사건을 많이 다뤄보셨고 우리나라의 그 검찰 쪽에서는 사기 사건에 대해서 좀 어떤 식으로 좀 하고 있는지를 부장님 경력에 비춰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보통 이제 뭐 사기 뭐 그다음에 교통사고 폭력 사건 이거는 검사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이렇게 수사를 하거든요. 예, 예. 근데 그러든지 저는 이제 재산 범죄 이 사기는 관련되는 게 많으니까 그리고 차근차근 따져봐야 되거든요. 치밀하게. 그래서 그런 게 또 재밌고 그래 가지고 예, 사기 사건에 관심을 가졌고 특히 이제 지금 제가 있는 중요경제범죄조사단이라고 하는 거는 중요경제범죄조사단 예. 쉽게 말하면 이제 악성 사기꾼들을 취급하는데 왜냐하면 법이라고 하는 건 사회 현상에 대해서 적용을 하는데 예. 이 사기꾼은 상당히 지금 이 실력이
아주 그 프로급의 그 그렇죠. 사기꾼들을 이제 저지른 거에 대해서는 경력이 짧거나 이제 좀 실력이 떨어지면 사기꾼한테 속거든요. 아, 수사를 하는데도 사기꾼한테 속는. 그렇죠. 속죠. 저도 경력이 짧을 땐 많이 속았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라 그래서 이제 부장검사급 이상 이제 경험이 많은 이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중요경제범죄 조사단입니다. 아. 여기서는 이제 뭐 이렇게 사기꾼이 거짓말해도 벌써 경험이 많으니까 다 알죠. 그래서 바로 이제 실체를 이제 찾을 수 있는 그런 데입니다. 그러니까 사기 사건도 이제 일반 사기들도 있긴 하지만 사이즈가 좀 크고 좀 수법이 복잡하면은 검찰 수사를 하는 입장에서도 좀 어려우니까 네. 검찰 쪽에서도 거기에 노하우가 있는 분들을 그렇지. 집중적으로 배치를 해서 거기에 대한 사건을 좀 대응하고 있는 것 같으네요. 그렇습니다. 그럼 혹시 그 생각나는 에피소드 중에 우리 사람들이 좀 알만한 사기 사건이 좀 생각나는 게 좀 있으세요? 어떤 말 재밌는 거예요? 예, 재밌는 거. 그때 내가 그래서 이제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게 이제 차용증을 그냥 받지 말고 용도를 기재하라 그러거든요. 차용증을 그냥 받지 보통 마라.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아예 그냥 돈을 빌려줄 때 차용증 자체를 안 받는 게 사람이 그쵸? 많은데 예. 그것도 이제 많이 사람들이 들어서 이제 차용증 돈 빌려줄 때 차용증 받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예. 차용증을 받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또 부족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그냥 차용증의 용도를 안 쓰면 항상 우리가 사기 피해를 당해서 고소를 하게 되면 물어보는 게 사기꾼이 뭐라고 속였습니까? 물어보거든요. 다시 말해서 돈을 빌려가는 용도를 이제 속여서 예를 들어서 기계를 산다고 빌려갔는데 뭐 자기 빚 갚는 데 썼다. 그런데 피해자가 처음부터 빚 갚는 데 쓸 줄 알았으면 돈을 안 빌려줬을 것이다. 뭐 이런 관계가 된다면 이제 대법원 판례가 용도 사기라고 인정하거든요. 아. 왜냐하면 사기죄 개념 자체가 사람을 속여서 재물을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아, 뭐 용도를 속인 것만으로도 사기죄에 네, 갚을 의사나 되니까. 능력은 부차적인 거고. 어. 근데 이제 사기꾼은 항상 고소를 당하게 되면 이제 그 거짓말을 하게 되거든요. 예, 피해자는 예. 이제 만약에 용도를 속였다는 부분을 이제 증명하기 위해서는 고소인이 그걸 해야 되는데 증명이 안 돼가지고 대부분 이제 무혐의 되니까 지금 현재 사기 사건 중에서 혐의를 밝혀서 재판 청구되는 거 다시 말해서 기소되는 게 20%밖에 안 돼요. 10건 중에 2건만 아, 기소가 되거든요. 그래요? 그 정도로 좀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차용증의 용도를 기재한다면 그래서 만약에 돈을 1억 원을 빌려주면서 통장으로 쏴주면서 차용증에 뭐 기계 구입 명목으로 돈을 줬다 이렇게 만약에 빌려갑니다 이렇게 차용증을 용도를 기재한다면 예. 그 계좌에서 돈이 어디로 빠져나갔는지만 확인하면 그 게임 끝나는 거거든요. 아. 갚을 의사나 능력 조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그냥 빌려줬다는 것만 가지고 하면은 뭐 이런저런 이 핑계를 그렇죠. 대면서 그 당시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있다는 건 뭐 대충 만들어 놓기 때문에 다 빠져나가거든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란 게 어떤 분이 이제 사기죄로 고소를 했는데 그분은 차용증의 용도를 기재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이거 이렇게 그 좋은 생각을 어떻게 하시게 됐습니까? 했더니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사기를 몇 번 당했는데 고소할 때마다 꼭 용도 때문에 자기가 사기꾼 말을 검사가 믿어줘가지고 자기가 무혐의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해낸 게 아예 차용증의 용도를 기재해버리면 그런 문제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분 사건도 그것 때문에 기소가 됐고요. 와, 그게 진짜 별거 아닌 차이인데. 엄청난. 그러니까 차용증 차이죠. 쓰는 것도 우린 잘 안 하는데, 뭐, 이거를 좀 해보신 분들은, 아, 그래도 차용증이라도 있어야 증거가 남으니까 이걸 써야 되겠다. 내가 얼마 빌려줬음, 이걸 하는데, 이것만 가지고도 10건 중에 한 2건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렇죠. 거기다가 내가 왜 빌려줬음이라는 거를 기재하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이 갚을 의사가 있거나 능력이 되는 조사할 필요가 없고요. 아예 조사할 그렇죠, 필요가 그렇죠. 없다. 와, 이거 엄청난 거죠. 엄청난 노하우네요. 예, 예. 이런 것들이죠. 제가 이제 제 책에 주로 담아놓던 글이, 담아놓은 것들이 그런 것들. 와, 시작하자마자 네. 굉장히 센 노하우가 지금 나왔습니다. 우리가 또 사기꾼, 저희도 이제 기자 일을 하면서 이게 뭐 사기라고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쩌다가 이제 뭐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이 뭐 좋은 게 있다 이렇게 뭐 와가지고 나는 이런 사업을 할 거다 하면은 저 보통 이제 기사를 써주잖아요. 예, 예. 근데 뭐 좋은 일 하시겠다는데 뭐 증거 갖고 와봐요 이러기도 좀 불편하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대충 그분의 비즈니스를 하려고 그러는 어떤 맥락이라든지 아니면 뭐 좀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인상이라든지 예, 예. 뭐 말투라든지 이걸 보면서 이렇게 아, 이 사람이 사귈까 아닐까 내가 기사를 써도 될까 안 될까를 고민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사기꾼 같이 안 생겼으니까 사기를 친다 이런 우리 통념이 있잖아요. 예, 예. 그게 또 딱 봐도 사기꾼 같이 생겼으면은 안 해줄 건데. 그렇지. 근데 그 부장님이 보셨을 때 이게 사기꾼 같다, 사기꾼 같지 않다 이런 것에서 사기꾼의 특징이라고 할 만한 것이 있을까요? 아 있죠. 아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그 얼굴이 굉장히 좀 이렇게 선하게 생겼다. 이건 무기거든요. 그렇죠. 많은 사기꾼들 중에 이 아주 중후한 그 중저음의 남자인 경우는 목소리에다가 아주 잘생긴 얼굴 이게 그냥 사기치는데
눈길어 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이게 또 저는 오히려 좀 그런 분들을 좀 경계하긴 하는데 근데 어쨌든 눈이 선하고 예, 예. 그러면 아무래도 좀 야, 이분은 좀 믿을 만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경계 네, 그런 것도 되죠. 있을 건데 어쨌든 그걸로는 구분이 안 된다는 예, 예. 게 일단 그렇죠. 사기꾼의 특징인데 부장님이 그 얘기하시고 싶은 사기꾼의 특징? 특징들. 예.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진짜 미안할 정도로 잘해줍니다. 아. 왜냐하면 피해자의 돈을 자기가 가져가야 되니까. 그렇죠. 감봉을 시킨다든지 하여튼 무장해제를 시키는 거죠. 네, 네. 그다음에 이제 목적이 달성이 되면 연락이 안 돼요. 전화가 아예 전화해도 전화가 안 되고 목티라 그러죠. 아 이렇게 너무 잘해주다가 네. 그러니까 돈을 안 갚으려는 시점이 아니라 네. 빌려주자마자 연락이 안 된다. 빌려주는 거 뭐 투자든지 뭔지 하여튼 돈을 딱 챙기면 그다음부터 아예 전화가 안 돼요. 연락이 안 돼요. 그럼 일단 내가 사기당했나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거네요. 그럼 벌써 당한 거죠. 아, 벌써 당한 거죠. 게임이 끝난 거죠 벌써. 예.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장밋빛 미래를 얘기하죠. 좋은 거 어디 투자하면은 뭐 여기 지금 미공개 이 개발 정보인데 뭐 너한테만 주는 거야 이러면서 장밋빛 미래를 얘기를 하는데 보통 우리가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말은 감동은 주지만 실천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제 사기꾼은 아름다운 약속을 해요. 시원시원하게 심지어는 뭐 공증까지 해주는데 처음부터 남의 돈을 떼먹으려고 갚을 생각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어떤 있고 그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증거를 안 남깁니다. 증거를 안 남긴다. 네. 증거를 남겼다가 자기 처벌되거든요. 예, 예. 그리고 이제 요새 이제 많이 홍보가 돼서 이제 그러면 돈을 빌려줄 때 차용증이라도 써달라 그러면 이제 써주긴 써주는데 중요한 문구에서는 추상적으로 쓴다든지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나중에 고소를 당했을 때 빠져나갈 수 있게 사기꾼 변명대로 해석이 되도록 아. 딴 거나 잘 써주면서 중요한 부분에 가서는 그렇게 돼버리거든요. 참 어찌 보면 우리가 잘 모르고 넘어갈 수도 있겠네요. 아이, 그러니까 그럼요. 아, 우리가 아, 진짜 좀 못 믿겠으니까 공증 좀 해주세요. 그러면 시원하게 써준다는 거예요. 막 약속 오면 공증까지 해줘요. 그러면 피해자는 그걸 믿고 오히려 무방비 상태가 되죠. 아, 그러네. 오히려 이걸 차용증이나 공증까지 했기 때문에 또 공증까지 했는데 사기치면은 아니 돈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죠. 휴지 초월이지. 그렇죠. 그렇죠. 아, 어쨌든 그런 거를 자신 있게 입증해 주는 사람을 오히려 더 경계를 할 필요가 좀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은 그렇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는 이제 뭐냐면은 사기칠 때 주위에 이제 신분이 좀 확실한 사람을 예, 예. 옆에 동반합니다. 막 공무원이라든지 뭐 이렇게 옛날에 어떤 사건에서 뭐 검사까지 동원하고. 아, 그리고 진짜 검사요? 예. 네.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옛날에 아 되게 오래된 사건인데.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사람과 이 사기꾼하고 자기하고 같은 급으로 이해하게. 그 심지어는 뭐 한 뭐 4, 50명 모인 어떤 모임에 가서 이제 뭐 명함을 주고받는데 예, 예. 그 중에 이제 좀 뭐 신분이 확실한 사람 명함을 그냥 명함만 주고받았을 뿐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하고 너무너무 친하다 이러면서 또 막 사기치는데 이용을 하고요. 맞아. 그리고 얘기만 하면 형님 동생 하시는 분들. 아,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저도 가끔 취재원들하고 술 한잔 할 때 갑자기 전화해서 아, 형님 저 누굽니다 그러면서 되게 고위직 맞아요. 전화하고 근데 나중에 그분한테 물어보면 아, 잘 몰라. 잘 몰라. 예, 저도 이제 그런 전화 받은 적이 있거든요. 아. 술 차서 있으면 시끌시끌한데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가 또 이게 사기에 이용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했었죠. 와 근데 지금 말씀해주신 얘기 들어보면은 우리가 그 사람을 믿게 되는 거의 모든 요소를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좀 뒤로 가서 해야 될 질문일 것 같긴 한데 아니. 그렇게라도 안 하면 그 사람을 어떤 사람을 도대체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말만 믿지 말라는 거죠. 아... 구체적으로 이제 뒤에 이제 얘기가 나오겠지만 비즈니스하고 인간관계를 다 이제 분리시켜서 해야 되는데 사기꾼 특징은 이제 그걸 뒤섞였죠. 그래서 차용증 써줘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 그러냐면 나는 너를 지금 몇십 년 이렇게 친하게 지내면서 나는 너를 내 동생보다 더 극진하게 이렇게 잘 해줬는데 아. 돈 뭐 얼마 빌려주면서 차용증 쓰자. 야, 내 돈 안 받아. 너하고는 이제 앞으로 안 돼. 너하고는 절교야. 이렇게 되면 마음이 약해지죠. 이게 그냥 사기꾼 특징입니다. 아, 이건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이렇게 사람을 믿을까 말까를 할 때 지금 비즈니스와 어떤 관계를 섞어버리는 그렇죠. 사람들은 좀 경계를 할 필요가 좀 있다. 그리고 오히려 사기를 안 당하려면은 이거를 분리해서 맞습니다. 생각하는 게 좀 네. 사기꾼의 특징. 을 보면서 피할 수 있는 방법이다. 예, 예, 예. 근데 이게 좀 제가 이제 부장님 모시기로 하고서 좀 주변에 좀 물어봤어요. 어떤 질문을 하면 좋을까 그랬는데 의외로 사람들이 궁금했던 게 어떤 사람이 사기를 잘 당하는 스타일일까? 왜냐면 혹시 내가 사기 잘 당, 나 거절도 잘 못하고 그러는데 예, 예. 내가 사기 잘 당하는 스타일 아닐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좀 많을 것 같아요. 예, 예. 근데 경험적으로 보셨을 때 좀 사기를 잘 당하시는 분들의 특징은 좀 어떤 게 있어요? 사기꾼이 아주 뛰어난 능력이 뭐냐면은 예. 상대 약점을 파악하는 능력이 뛰어나거든요. 아, 예. 이게 처음 만나서 그냥 뭐 가상의 스토리를 만들어서 자기 속내를 털어놓거든요. 가짜 속내를. 그럼 피해자는 거기에 감동돼서 자기 속내도 털어놓아요. 이제 거기에 이제 처음 만나서 얼마 저 친하지도 않은데 막 자기의 어떤 그 아픔 같은 거 막 드러내 뿌리면 그걸 통해서 이제 약점을 이용하는데 보통 사기를 잘 당하는 사람이 그렇게 착한 사람들
그다음에 좀 이 거절을 잘 못하는 사람들 있죠. 마음이 그쵸. 약해서. 예, 예. 분명히 이제 아 이렇게 이렇게 하면 사기당하는 거 알면서도 막상 이렇게 난다면 또 이렇게 이렇게 뭐 스토리가 또 약간 감동적인 걸 넣어서 얘기하면 또 넘어가요. 근데 그게 있고. 그다음에 또 욕심 많고 뭐 좀 치밀하지 않은 사람 있죠. 또 가끔 사람들 보면 굉장히 통 크고 막 그냥 씩씩하게 막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나는 사람 한번 믿으면 끝까지 가 이러고 자기 회사에서도 말이죠. 결제 서류 올라올 때 직원이 워낙 일도 잘하고 유능하기 때문에 그냥 말을 다 믿고 그냥 보지도 않고 한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약간 두 가지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소심하게 잘 사기 당할 것 같은 사람의 특징이 하나 있고 반대로 또 되게 대범한 사람들이 또 이렇게 사기를 당하는 그렇죠. 거네요. 오, 야 이게 이렇게 하면 거의 모든 사람이 해당이 될 수 있는 것 같은데 이 얘기는 결국은 누구나 마음속에는 자기의 약한 고리가 다 있는 있죠. 누구나 다 있죠. 약점이. 그리고 사기꾼은 와서 얘기를 할 때 그 부분을 건드리고 그렇죠. 그 감성을 이제 이렇게 건드려가지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무장해제를 시키죠. 왜냐하면 사기꾼이 자기의 어떤 아픈 과거라든지 그런 걸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나도 이렇게 되죠. 야 이게 딱 만나는데 마음이 잘 맞는 사람을 조심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처음부터 만난 지 뭐 얼마 안 돼가지고 막 하루도 안 돼가지고 그냥 뭐 간까지 다 빼줄 정도로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은 경계해야 됩니다. 와 그러면은 이게 제 질문 순서에는 안 맞긴 한데 무속 사기 예, 예. 이게 우리가 이제 점보러 가면 항상 뭐 이렇게 뭐 얘기하면은 뭐를 이렇게 뭘 맞추고 근데 사실 그게 그 사람이 진짜 맞춘 건지 아니면 내가 얘기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을 때가 있긴 해요. 뭐 집에 우환이 있어 그럼 어떻게 하셨어요? 그럼 내가 집에 우환을 많이 그렇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무속 사기는 어떤 특징들을 좀 가지고 있어요? 무속 사기는 기본적으로 판례 입장이 그러니까 예. 우리가 보통 이제 무속 사기에 뭐 애를 못 낳는 사람이 뭐 구슬하면은 뭐 석 달 뒤에 애를 들어서게 한다든지 뭐 이렇게 예. 이렇게 해서 구슬을 했는데 그 무혐의가 나거든요. 대법원 판례 입장이 뭐냐면은 예. 무속이라고 하는 건 정신 세계를 다룬다는 거죠. 예. 과학적으로 어떤 결과가 안 나오더라도 1차적인 목적은 의뢰인으로 하여금 어떤 마음의 평화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거지 예. 어떤 결과 달성은 부차적인 거라는 거죠. 그러면 거의 못 받겠네요. 근데 이제 그 이제 처벌되는 거는 뭐냐면은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예를 들어서 뭐 신도 내리지 않았는데 뭐 내렸다고 거짓말을 한다든지 뭐 대법원 판례 중에 하나가 예. 앉아서 이제 그 자기가 염원을 하면은 그게 된대요. 그런 식으로 하고 또 어떤 경우는 이제 골프공에다가 애군이 껴 있다는 그 의뢰인의 그 자기 아들 때문에 이제 예, 예. 그 이제 왔는데 아들 뭐 생년월일이라고 이걸 그 골프공에다 써가지고 골프채로 치면은 그게 다 날라가서 날려버려 이렇게 하면 된다고 뭐 그런 게서 사기 이제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기분은 시원하겠네. 날려버려. 그래서 뭐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뭐 모텔이 안 팔려가지고 이제 막 고민하는 사람이 이제 무당을 찾아가가지고 했더니 뭐 이 사람은 피해자는 지금 40억 이상만 받으면 된다는 거죠. 근데 예. 이쪽에서 하는 얘기가 무속인이 43억은 받게 해줄게 이러면서 하는 방법이 되게 웃겨요. 뭐냐면은 그 여우를 태워야 된대요. 뭐 검은 여우, 흰 여우 뭐 이거를 태워서 뭐 예.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황당한 얘기죠. 예.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사기죄가 된다는 거. 그러니까는 어떤 상식의 범위를 벗어난 어떤 무속행위 이런 경우는 처벌이 되는 거죠. 근데 증명하기가 중요한 게 이제 증명하기가 참 어렵다는 거죠. 일 터지고 나서. 그러네요. 이게 무속이라는 것이 달성될 것이냐라는 거를 우리가 제3자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 무속에 뭐 점을 보러 가든 구슬하러 가건 정말 그게 좀 될 거라고 믿으니까 그렇죠. 돈을 내는 건데. 위안을 받으니까. 예, 그것 때문에 돈을 내는 건데 그게 달성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사기에 해당이 안 되고. 근데 무속인의 범주를 넘어서는 그렇죠. 사회 상규를 벗어난 그런 행위. 예를 들어 비즈니스적으로 접근을 했을 때 뭐 내가 이거 얼마치까지 뭐 해줄게 네. 아니면 이거를 이렇게 내가 뭐 주선을 해줄게라든지 어쨌든 무속 행위를 넘어가는 부분들 정도가 사기. 그러니까 그리고 무속인 자체도 내가 이걸 뭐 무속 행위를 해서 이 사람이 원하는 어떤 결과를 얻는다기보다는 예. 이거를 빙자해서 돈을 챙긴다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극적 기망 행위를 판례에서는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 와, 그럼 쉽지 않겠네요. 네,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작년 10월달에 예. 그 청와대 청원 게시판이 올라갔습니다. 요새 그 무속인들 사기가 되게 많은가 봐요. 그래서 예. 무속인들 좀 엄벌 좀 해달라. 무속인들이 사기치는 거를 그게 올라갔을 정도니 얼마나 심각하겠습니까? 무속을 저는 이렇게 하지 마라까지는 얘기 안 드릴 텐데 좀 임 검사님의 그걸 보고 아 최소한 이 정도까지는 사기라는 것 정도는 배제하고. 뭐 무속을 통해서 마음의 위안을 얻는다면야 뭐 그 정도 적정한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거니까 와 그거는 이렇게 한 번쯤은 좀 반드시 참고해볼 필요가 좀 있는 것 같으네요. 그러면은 요즘에 좀 뭐 신종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우리가 저희 방송에서도 이제 블록체인 관련해서 많이 다루고는 있는데 예. 이게 암호화폐 관련한 사기들도 요즘에 꽤 많을 것 같아요. 예, 심지어 그렇죠. 이거는 연세가 있으신 분들뿐만이 아니라 젊은 분들도 많이 참여하고 그렇죠, 있으니까 예. 암호화폐 관련한 사기는 어떤 형태로 좀 나타나고 결과적으로 좀 어떻게 돼요? 2017년도인가 코알 코인 사건이라고 그래가지고 코인 자체를 뭐 한국은행에서 인증을 해줬는데 그게 화폐가 지금 1원짜리랍니다. 1원짜리가 조만간 100원이 된대요.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심지어 5천 명이 212억 원을 사기를 당했어요. 212억 원이요? 예, 예. 그 다음 해는 더 심합니다. 코인업 사건에서는 그것도 수천 명인데 4,500억. 4,500억이요? 예, 예. 여기서 더 놀라운 거는 현직 대통령 사진하고 자기 사진을 합성을 시켜가지고 그걸 잡지에 실어요. 그래서 자기 사무실에 이제 그 코인 관련해서 이제 그 고객들이 오면 그걸 보여줘요. 이런 백그라운드가 있다. 이게 심각합니다. 그래서 한 뭐 4주나 10주 안에 이게 뭐 두 배, 세 배 이 코인이 간다 뭐 이런 식으로 됐고 더 그 이후에 더 큰 사건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V 글로벌 그 코인 거래소 사건에서는 예, 예, 예. 거기도 그 7천 명이 한 4조 원인가 이 정도 엄청나죠 그게. 그 세 개가 전부 다 공통점이 뭐냐면은 예. 혼지 사기라고 그러죠. 다단계 금융 사기. 그러니까는 신규 투자자의 돈을 받아서 기존 투자자한테 이득금이라고 해서 주는. 그래서 계속 돌려받기 하다가 결국 투자하는 사람이 하는 사람이 없으면 이제 결국 사기가 이제 들통이 나는. 아 근데 폰지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갑자기 저도 이제 폰지 사기 쪽은 좀 취재를 좀 해봤는데 폰지 사기에 당한 분들이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폰지라는 건 다단계니까 그 다음 사람한테 넘겨줘야 그렇죠, 되는 거니까. 폭탄 돌리기라. 그럼 그런 사람들을 접할 때는 좀 어떠셨어요? 이게 뭐 그분들이 뭐 피해자이자 가해자가 네. 되는 건데 그런 분들에게 뭐 해주고 싶은 얘기? 근데 제가 이제 만났거나 상담해준 분들 대부분이 이제 그 양쪽에 어떤 가해자 겸 피해자이긴 하지만 좀 낮은 단계여서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예. 좀 피해자 쪽에 좀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일부가 이제 지금 대표나 몇 사람을 상대로 이제 고소를 했는데 예. 과연 거기에 가담을 해야 될지 아니면 따로 고소를 해야 될지 뭐 이런 상담이 좀 많이 왔습니다. 아, 그거 진짜 네. 고민되는 것 같아요. 저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네. 왜냐하면은 이게 그 사람을 고발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 뭐 감옥에 가든 벌금을 내든 어차피 내 돈은 못 찾는 거잖아요. 그렇죠. 회수가 목적이에요. 못 찾죠. 그러면 그거를 예전에 그 주수도시 사건만 하더라도 그 회장님은 감옥에 갔는데 나머지 사람들이 그걸 또 돌리잖아요. 또 차리죠. 다른 회사 또 차려가지고 예. 그 밑에 이제 급에 있는 사람들이 또 차리죠. 그런 사건들이 많죠. 그리고 또 저희가 경제방송이다 보니까 저희가 좀 훌륭한 채널을 냅두고 꼭 그렇게 이상한 채널에 가서 주식 추천을 받아가지고 사기를 당한 이름 리딩방 사건. 맞죠. 이것도 사실 코로나19 이후에 뭐 너도나도 주식으로 돈 벌었다 그러니까 그런 것 같은데 리딩방 사기 사건은 좀 어떤 패턴으로 나타나요? 리딩방 사건은 이제 그거죠. 이제 보통은 이제 채팅방에 이제 뭐 이렇게 초대가 돼요. 예. 채팅방에 들어가면은 그 안에 벌써 일당들이 뭐 이렇게 서로 막 얘기를 주고받았는데 하는 얘기가 아, 어제 얼마를 지금 우리 주식 투자 전문가라고 이제 사칭하는 그 사람이 이제 얘기를 해줘가지고 해서 지금 배가 됐다, 따블이 됐다, 그러고 막 왔다 갔다 뭐 돈이 지금 얼마 벌었다 엄청나게 좀 분위기를 띄우거든요. 예, 예. 몇 년 전에 이제 그 어떤 아주머니인데 생전 이제 그런 쪽에 관심이 없다가 우연히 뭐 채팅방에 들어가서 이제 그걸 보고서 자기가 이제 자기 전세금 뺀 돈하고 아버지 소판 돈을 합쳐가지고 에이. 1억 원을 와. 그걸 사는데 돈을 넣었는데 돈 넣고 나서 잠적을 해버렸어요. 오. 그래서 부랴부랴 이제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경찰에서는 뭐 그런 사건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예. 별로 반응이 시큰둥하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특히 여기서 문제점이 뭐냐 하면 우리가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는 그 통신 피해 그 보호법인가 거기에 의해서 돈을 입금 받은 돈 그러니까 예. 사기에 이용된 계좌를 급히 이제 지급 정지를 빨리 할 수 있는데 그쵸. 이거는 그 법에는 예외 못하게 예외가 뭐냐 하면은 그 재화나 용역을 가장한 것에 대해서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재화와 용역을 가장한다. 여기는 이제 리딩방은 뭐냐 하면은 주식 전문가라고 사칭하는 사람이 이제 주식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잖아요. 예, 예. 거기에 대한 그걸로 이렇게 준 거기 때문에 용역 제공에 대한 데까지 그 여전 그래서 그거는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신속한 정지가 안 되죠. 그러니까 아. 그분도 빨리 계좌 정지해달라고 그랬는데 이건 거기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좀 절차가 좀 많이 걸리고 이래 되니까 답답해서 그냥 아. 그런 상황. 이게 정상적인 자문료 지급인지 아니면은 사기에 의한 보이스피싱, 그러니까 보이스피싱은 그게 사기니까 아니에요. 깔끔하게 딱 정리를 해버리는데 이거는 뭔가 용역에 대한 대가로 지불할 그렇죠. 수가 있다고 그렇죠. 해서 그걸 강제로 네, 정지를 네. 안 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을 보내놓고서 단순 변심에 의한 뭐 네, 정지라거나 일반 사기 체계하고 또 안 맞으니까. 아... 그리고 이게 주식뿐만 아니라 그 리딩 사기는 뭐
가상화폐에 있어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죠. 예. 실제 사건이 뭐 어떻게 또 그것도 똑같아요. 채팅방을 만들어서 피해자한테 이제 막 이제 또 뭐 수익금이 난 것처럼 이렇게 하니까 예. 처음에 이제 시험 삼아 이 사람이 20만 원을 딱 넣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40만 원이 되는 거라 그래서 분위기를 막 띄고 아, 나도 어제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 됐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제 거기에 꼬임에 빠져가지고 3천만 원을 넣었어요. 아. 그랬더니 한 하루인가 이틀 사이에 1억 6천만 원이 된 거예요. 오. 3천만 원 넘는데. 그래가지고 이 돈을 찾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돈을 찾겠다 그랬더니 이제 요게 함정이죠. 뭐라 그러냐면 인출하는데 수수료가 수익금의 40%를 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 1억 6천만 원에 40%면 얼마입니까 이게. 그럼 대충 한 6천, 6천 7천 네, 되겠네요. 네. 네. 그리고 기존 3천만 원 투자한 거하고 다 해서 4천만 원 그 1억 6천에 40%에서 9,400인가요? 네, 네. 그 돈을 입금을 했죠. 그걸 찾아가고 아, 수수료를 내야 출금을 해준다고 네. 그래갖고 돈을 또 모아야 된다고요? 네, 그 수수료 넣었죠. 그렇지. 원금 3천만 원 수수료 그래서 9,400만 원 다 털리고 연락했는데 연락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그제서야 돈을 당했다는 거죠. 와, 그러니까 그거를 낸 걸 1억 6천 중에 40%를 띄고 주는 게 아니고 네. 40%를 내야 1억 돈을, 6천을 준다? 그렇죠. 1억 6천을 줘야 되는데 40%를 넣었는데 안 주니까 결국은 원금하고 다 털린 거죠. 야 요새 가상화폐는 한 뭐 20만 원 이게 돈 1분만 주면은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쵸. 이게 곧 상장된다. 상장되면 이게 뭐 아주 그냥 가격이 팍 올라간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사기치는 게 되게 많습니다. 하, 여러분 진짜 이거는 정말 신중하게 들으셔야 돼요. 이게 그렇게 쉽게 돈 벌 수 있으면 그걸 왜 알려주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당연한 얘기고 그리고 멀쩡한 전문가들이 열심히 상담을 해줘도 돈 벌기가 쉽지 않은데 그렇게 한 번에 벌 수 있는 정보는 정말 경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암호화폐가 됐든 리딩방이 됐든 정말 그 부분은 좀 조심을 하셨으면 좋겠고